신이로 구나 신이로 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작곡하고 연주하는 정재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즐겨보고 보고 또 보는 이 타이니 데스크에 초대받게 되어서 너무 무한한 영광입니다. 그리고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좋지요? 네. 네. 제가 올해 리슨이라는 EP와 어 프레이어라는 EP를 발매를 했는데요. 어 프레이어라는 EP 중에서 On This Road라는 곡으로 이 무대를 열었습니다. 한국 전통 음악을 기반으로 재구성한 음악인데요. 무속 음악 중에 진도식김굿 굉장히 아름답고 깊은 어떤 의식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망자를 떠나보내는
아주 깨끗하게 씻겨서 떠나보내는 의식의 음악입니다. 지금 보시면 익숙한 악기도 있고 낯선 악기도 보이실 텐데요. 좀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타악기인데요. 북이라는 악기입니다. 북 주영호. 아주 핵심적인 세 가지 악기인데요. 그리고 꽹과리. 천둥 같은 소리를 내는 악기입니다. 권설후. 그리고 한국 음악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악기입니다. 장고. 장고의 이준형.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첼로에 저와 같이 오랜 기간 활동해 주신 임이랑. 그리고 또 관악기 중에, 그리고 멜로디를 표현할 수 있는 악기 중에 가장 핵심적인 악기이기도 합니다. 대금인데요. 저와 굉장히 오랜 시간 같이 음악을 만들어 온 와주신 프로듀서이기도 합니다. 이아람. 그리고 한국에 아주 보석 같은 성악이 있습니다. 무속 음악도 있고 판소리라는 서사가 있는 그런 음악도 있고요. 1인 오페라라고도 불리는데 그 모든 것을 담당하고 계신 소리의 김율희. 이어후후나. 멋있고. 그럼 다음 곡을 또 해보려고 합니다. 또 A Prayer EP 중에서 A Prayer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한국 전통음악에 또 바탕을 두고 있는데요. 비날이라는 또 의식이 있습니다. 이 의식은 이제 새로운 시작이나 새로운 해의 시작에 행운을 빌고 행복을 빌고 나쁜 운을 없애주는 기도를 하는 의식입니다. 김유리 씨가 여러 가지 나쁜 기운을 몰아주고 좋은 덕담을 해주실 겁니다. 올해도 지난해에도 사실 아픈 경험들이 많았고 이제 우리 새해를 정리해야 되고 또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이 기도를 다 같이 들으면서 좋은 한 해를 또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잘 정리하고요. 그러면 A Prayer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계로다.
지게로 축 땅 생일제국 태민한 범년자 시화연 풍토라 들고 이시안양에 등극시 삼각산 기봉하고 봉황이 생겼구나. 봉황 눌러 대궐 짓고 대궐 앞에는 육조로 다 불미두 앞가에 소멸하시라 염차
오신 모든 분들 그저 1년 365일 내내 돌아갈지라도 온갖 재난 액살은 다 비껴가서 백천가지 일들이 마음과 뜻 먹은 대로 모두 이루어지고 말씀마다 향내나고 걸음마다 꽃이 피고 어두운 데는 등 돌리고 밝은 데로 앞을 돌려 동서남북 24방 여기저기 다 다녀도 선인 상봉, 귀인 상봉으로만 인도하시라고 천만 축수, 만만 발원으로 비옵니다. 전라도는 중천의 풀이라네
시인.